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포근음악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아람, 배우 박보검입니다. 네, 오프닝 공연 잘 보셨습니까? 포근음악회의 시작을 열어준 곡은 해군 초대 참모총장 선원일 제독이 작사하고 부인 홍은혜 역사께서 작곡하신 군가 바다로 가자였습니다. 네, 오늘 음악회의 시작을 아주 힘차게 열어준 한미연합군합대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아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보검 씨랑 장병 호국음악회가 정말 함께하는 마지막 무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역을 하고 나신 후에도 저희 해군 음악회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덕분에 우리 해군 전우들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어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해군 군복을 입고서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주 멋진 정장 차림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저는 2022년 4월 30일부로 건강의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대한민국 해군 예비역 병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준 이곳에 계신 신사분들과 또 지금 현재 복무 중인 해군 장병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오늘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보검 씨 말씀에서도 정말 해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도 하얀 색깔 해군 군복을 입은 우리 해군 장병들 곳곳에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귀신 장면, 용맹한 해병대 장병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멋진 모습, 그리고 단정하고 용맹한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바다의 신사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해군 장병 여러분들 너무나도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작년과 네? 달라진 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바로 작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관객분들과 함께할 수 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나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도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한자리에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2 대한민국 해군 포근음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 장충체육관은요,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477년 전에 충무공 이순신 제독께서 태어나신 곳인데요.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국음악회 개최할 수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호국음악회 첫 번째 곡은요, 명량해전을 주제로 연주한 연주곡 명량입니다. 세계 해전사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극적인 해전으로 평가받는 명량해전. 조선 수군의 군함 13척을 이끌고 130여 척의 외군 함대와 결전을 앞둔 충무공의 고뇌와 결연한 의지, 조국을 향한 뜨거운 충정을 한미연합 군함대와 성악가 한혜열 씨, 동동아 특검번이 무용단이 표현했습니다. 네, 지휘는 해군 군함 의장 대대장 조동민 중령입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무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